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이제 국내 신문 가운데서는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굉장히 좀 충실한 것 같아요. 너무 편향적이지 않고. 오늘 온라인판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우리가 직접 이제 체험해 보지 못하지만 이제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통해 가지고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놓은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시중에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상황 같은 경우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한 의도, 악한 결과. 정치를 잘못하거나 엉뚱한 사람들이 권력을 쥐게 되면은 재임 기간 동안 한마디로 개판을 치고 나가는 거죠. 국민들은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정책들을 시중에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 20세기 100년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선한 의도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이런 악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회주의 실험하고 공산주의 실험이지 않습니까? 월간 조선 여러분들 오래전에 입수했던 녹음 가운데 하나가 김일성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 당 경제 일꾼들하고 여러분들 회의하는 게 육성으로 다 나오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조선 인민들한테 흰쌀밥에 이런 고깃국을 먹이기로 했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어이 김책동무 당신한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배 몇 대 만들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일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북한 인민들을 고생시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입히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걸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김일성의 경제정책이란 것이 완전히 최빈국가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한 의도, 악한 결과인 겁니다. 공공정책 같은 경우는 선한 의도를 갖고 출범한 여러 공공정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악한 결과를 여러분들 가져오고 탈원전이니 소득주도 성장이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낳은 건 여러분들 그런 전혀 검증받지 않는 날탕 같은 정책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여러분들 지금도 치르게 하고 앞으로 치르게 하겠습니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인지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14시간 여러분 주에 14시간 이상 일을 못하도록 단기 알바 천국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가혹한 여러분들 정말 예,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1시간에 14시간 초단기 근로자가 5년 사이에 50만 명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카페를 하신 분이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당 근무 시간을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했다.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얹어줘야 되고 퇴직금까지 지급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근로자가 유휴휴일에 받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줬지만 요즘은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 것만으로 벅차다. 한국은 뭐 너무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쩜 이렇게 우둔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후폭풍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몰아치고 있다.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 가지고 주휴수당하고 여러분들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편법을 쓰다 보니까 14시간 이런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57만 7천 명,
최저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8년에 비해서 50만 명이 증가했네. 이게 이런 다 뭡니까? 선한 의도를 갖건 출범한 정책이 악한 결과를 낳는 거죠. 직원 줄이고 무인화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물론 뭐 이런 여러분들 기사나 저의 해설에 대해서 아니 최저임금을 한 2, 3만 원 올리면 좋지 뭐가 그 나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감내할 수 있는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아니 마크롱인들 뭐죠? 자기 인기도가 여러분들 70%까지 여러분들 완전히 추락하는 상태에서 마크롱인들 연금 계획을 왜 하겠습니까?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회사가 지불 여력이 없고 자영업이 지불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전체 지출에서 50%를 차지한 인건비가 70%까지 오르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총 매출에서 원가 구성비에서 인건비가 몇 퍼센트 이상 오르게 못합니다. 그럼 수지 타산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전체 지출에서 50%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자동화니 사람을 줄이든지 가전 방법을 다 쓰더라도 70%에 올라가니까 이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2015년부터 경기 평택에서 1985 커피라는 카페와 커피 공장을 운영하는 현지호 씨 38세네요. 한 30세부터 얼마나 열심히 이런 사업을 했겠습니까? 지난해 11월 카페 문을 닫았는데 상시 근로자 4명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수입은 제자리인데 매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직원 월급을 그에 맞추다 보니 결국 손에 쥐는 게 없었다. 현 씨가 카페 업무를 도맡으면서 최소 1년으로 수개월 고급은 됐지만 돌아온 것은 병원 진단서 뿐이었다. 저와 아르바이트 직원이 돌아가면서 알아누워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쁜 정책이라는 것이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가난으로 내몰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정권은 제2의 제3의 문정권이 계속 등장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거를 제가 참 우려를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고. 제가 본래 뭐 아주 비관적인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런 걸 걱정하는 거죠. 이게 멀쩡한 저런 회사를 그냥 최저임금 정책 때문에 그냥 망했는데 이런 회사가 한두 개인 데겠습니까? 이런 사람 다시 재기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 한번 여러분들 되게 되면은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급이 9,620원으로 48% 올랐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뭡니까? 수입이 늘면 관계가 없는데 수입이 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폭증하는 초단기 근로자 2017년에 96만에서 예, 거의 더블 됐네요. 더블까지는 안 됐네요. 157만 7천 명. 이게 정책 효과라는 겁니다. 폐업하는 이런 회사 폐업 공제금 지급도가 이렇게 늘어났네. 참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정권에 실시됐던 것은 그냥 임금 주도 성장입니다. 이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지만 원래 임금 주도 성장을 뭐 모양이 안 좋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바꾼 거 아닙니까? 저기 부산에 이름도 없는 무슨 홍장표라는 이름 경제학자들에다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그냥 실행에 옮긴 거지 않습니까? 진짜 사쿠라들이며 사쿠라. 예. 국민을 확실하게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고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체제를 뒤엎는 거고 다음으로 이런 국민들을 고생시킬 수 있는 것은 예, 악법을 양상해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강제하는 겁니다. 예. 두 개가 다 선거하고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에 나온 고전 중에 하나가
바스티아라는 그런 프랑스의 에코노미스트, 논객이 썼던 책 제목이 짧습니다. 덜로 법이란 책입니다. 자유주의 시리죠. 재단법인 자유기업은에서 나온 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바스티아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통찰하는 것이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이비 정치학자와 진정한 정치가를 구분하는 것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죠. 사이비 경제학자와 진정한 경제학자 사이의 차이는 오로지 한 가지다. 사이비 경제학자는 오로지 눈에 쉽게 띄는 효과들에만 집착한다. 반면에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보이는 효과만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차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의 차는 엄청나다. 눈에 당장 보이는 효과가 좋아 보일 경우 그것으로 인한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효과들은 10중 8구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사이비 경제학자는 당장 눈에 띄는 하잘 것 없는 이득에 집착한 나머지 두고두고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 반면 진정한 경제학자들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더 큰 이득을 추구한다. 이런 아주 간단한 삶과 사업을 관통하는 그런 진실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은 고생을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이비 정치꾼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만 여러분들 좋아 보이는 것을 강제하니까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고 나라는 그냥 가난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좌파들이란 것이 딴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좌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좌파로 가면은 그냥 막 예외 없이 뭡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이 바스티아의 아마 이게 19세기에 나온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살면서 무식한 놈한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이 바스티아 여러분들 법이란 책이 19세기에 나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번역을 해가 나온 겁니다. 프레드릭 바스티아. 가장 간단하지만 유식한 여러분들 그것도 필요 게 없습니다. 사이비 경제와 진정한 경제의 차이란 것은 잘 사는 사람과 이런 못 사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집착하게 되면 골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 기꺼이 받아들이더라도 경제를 개판을 치가지고 국민들을 고생 안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한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한지, 어떻게 사람들 그렇게 교만한지,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이비 경제학자, 진정 경제학자는 그냥 여러분들 사람한테도 적용하고 대통령한테도 적용하고 정치꾼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만 집착하게 되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아주 명문이니까 여러분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분량도 작고 이게 자유주의 시리즈란 것이 제가 30대 만든 시리즈입니다. 예, 자유기업원을 제가 초대 원장이었고 그때 여러분들 만든 것이 한 지금 70권 정도가 번역됐을 겁니다. 자유주의 시리즈. 제 젊은 날에 그런 꿈과 염원이 담긴 책이 자유주의 시리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좀 잘 살게 할 것인가. 그중에 이제 바스티아라는 사람이 썼던 아주 멋진 책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